네, 반갑습니다. 미스터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How do you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는요, 어떻게 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뒤에 know를 썼다 하면요, 너 어떻게 알았어? 라는 의미가 되겠죠.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How do you think?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표현은 how가 여기 있지 않고 그냥 의문에서요. Do you know 어떻게? 라는 문장이었겠죠. 이렇게 알았어? 아니면 저렇게 알았어? 아니면 how 어떻게 알았니? 해서 how가 앞으로 이동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